안녕하세요, 영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이제 삼재띠 중에 마지막 삼재띠인데요, 원숭이띠 분들. 네. 원숭이띠 분들 일단은 이제 또 물삼재잖아요. 네. 이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, 삼재 관련해서? 이제 그 원숭이띠의 삼재는 그렇게 악삼재가 아니에요. 네. 악삼재가 아니고 이제 복삼재라고도 하는데, 이제 삼재 팔란을 겪는 또 분들도 계시겠죠. 네.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뭐 삼재라고 하더라도 대운이 들었어요. 삼재라도 대운이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문서를 잡는다든가, 이제 뭐 이제 글을 확장을 한다든가, 이제 그런 것도 삼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고 나면 큰 손해를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원숭이띠 분들을 나이대로 한번 또 신년을 새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. 네. 첫 번째, 일단은 32살을 맞이한 원숭이띠 분들. 조심을 해야 돼. 네. 조심을 해야 되고, 시비수 같은 거나, 네, 이제 관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. 네. 관제가 걸릴 수가 있으니,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면 좋고, 이제 그 낙매수라는 게 있어. 낙매수. 낙매수는 뭐냐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자전차를 타고 가다도, 네, 다칠 수가 있는 걸 낙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다가. 그렇죠. 네. 이제 그런 걸 좀 조심을 하면 되고, 타고난 팔자에 금전이 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, 직장을 다니면 진급이 되는 운이고, 내가 딱 맞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해주고 싶네요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제 44살을 맞이한 원숭이띠 분들. 44살 원숭이띠는 이렇게 둘러보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물복은 타고났어요. 재물복. 승진할 수 있는 운이 되고,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아진다라고, 네, 이제 말을 하고 싶고, 그 문서를 잡으면, 네, 이분들도 앞으로 탄탄대로 괜찮을 것 같아. 아, 해운에. 네. 다음은 이제 원숭이띠 분들 중에 56세를 맞이한 원숭이띠 분들이에요. 아, 56세 원숭이띠. 아,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네. 이제 이 뭔 조심을 하냐면, 이제 관제수. 네. 이제 관제 구설에다가 입설 구설, 시비수 같은 거 요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. 네네. 이제 조심해야 되고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주가 좋아. 제주. 손끝으로 이제 재주를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, 또 그 방면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요렇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좀 간혹 많을 거예요. 이제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자리에서 그 지키려면, 네, 올해는 좀 잘 해야 지킬 수가 있다. 네. 좀 아니면은 거기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 중에, 네, 68세를 맞이한 원숭이띠 분들이에요. 68세 원숭이띠.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외롭고 고독한 사주야. 부모 형제가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고 항상 외로움을 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주예요. 그러한 사주다가 보니까 열심히, 네,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고 돈을 좀 벌어놓으면 홀딱 자식들이 뺏어가는 형국. 자식들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이제 이렇게 금전을 많이 탕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세예요, 이 사람들이. 유지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뭐 올해는 그래도 또 대운이 들어왔네. 네. 대운이 들어와서 동서사방 문을 열어서 본인이 문서를 잡고 싶으면 문서를 잡으면 되고, 네, 또 집안에 또 어떤 경사도 보이고, 네, 그래 좋아요. 네. 삼재띠 이제 원숭이띠 분들의 개면년 신년운세 선생님 또 나이대별로 짚어봐 주셨는데,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걱정하지 말고 개면년을 시작을 했으니 다들 개면년 한 해 잘 보내실 수 있게 선생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원숭이띠 가진 분들 이제 새로운 해운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 해운이 바뀌었으니 하고자 하는 걸 열심히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영신당이었습니다.